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할렐루야로. 하나, 네.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발 선교사입니다. 네, 정현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우랑 이렇게 우리 이제 다음 세대인데 사실 이제 내년이면 이제 20살 되죠? 아, 그렇죠. 아,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된 이유가 요즘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청년인데 청소년과 청년에 이제 딱 이제 걸쳐 있는데 어떤 이렇게 우리 신앙을 가지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우야, 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 같아?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 예. 뭐 이렇게 뭐 목사님처럼 얘기하지 말고 예. 그냥 편하게 편하게. 그냥 네가 친구, 내가 친구처럼 얘기를 해.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지금 방송 가지고 기만을 하는 거냐 지금? 너 방송 사람 보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친구냐? 죄송합니다. 너 구독자가 15,000명인데 너 네. 똑바로 해. 그러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본심이 나와야 돼. 아, 본심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할게. 예, 예. 현우야. 예. 너의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한테 어떤 분이야? 하나님. 뭐 답이 없어 이럴 때. 뭐 기도할 때 뭐 들어주시긴 하지만은 뭐 응답은 없으신 뭐 그런 분. 예. 그럼 교회는 지금까지 왜 나간 거야? 그냥 엄마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요. 그럼 엄마의 협박이 있었구나. 반 강제적이긴 한데요. 가는 것도 즐겁긴 했어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예배 드리고 이러면 좀 편하지 않아? 졸려요. 졸려? 예. 너 근데 신학교 간다는 게 아니야 내년에? 아니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야 지금 저 신방을 목사가 애 타락시킨다 그럴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 그래. 아니 예. 그래 좋아 좋아. 예, 아 이게 예. 솔직한 게 좋지. 예. 어차피 하나님 만지시는 거고. 예. 목사님이야 솔직히 말해줘야지 신학교 3학년 때까지 담배 제가 시켰어. 진짜요? 그럼. 그게 다 그렇게 예. 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 되는 거지. 완벽한 사람이 없어.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보통 무슨 생각을 해? 솔직히 목사님 설교는 안 듣잖아. 그쵸. 솔직하게 얘기하자.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뭐 어차피 안 보시니까 그냥 좀 숨어 있자 뭐 이런 식이죠. 예. 내가 무슨 생각해 보통? 보통 그냥 아 졸렸다 언제 끝나지? 그냥 그 정도예요. 그래도 설교하다가 보통 들으면 예. 보통 이렇게 어떤 말씀이 딱딱 들어올 때 있잖아. 어떤 말을 하면 이렇게 좀 내가 관심이 가져가지고 보통 어떤 말씀이나 어떤 주제로 이렇게 그래도 관심이 호감이 가?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 얘기? 예? 아니 목사님 여자 얘기 그건 아니고요. 그 그러니까 아니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에 대한 네, 아가서 같은 거? 예예 예, 뭐 로마서 뭐 그런 거요. 예. 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입술을 지키는 거. 그 말을 조심하는 거, 뭐 그런 걸. 왜 그런 걸 좀 실수하니까. 예, 그렇죠. 제가 더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제가 고쳐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네가 봤을 때 한국교회를 딱 보면, 네. 교회들 이렇게 보고 목사님들 많이 그렇게 보잖아. 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너한테는 훌륭한 목사님 같아? 조용기 목사님. 나 말고. 예? 나 말고 예.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인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이요. 조용기 목사님? 예. 또? 우리 엄마. 그리고 그래. 네 엄마니까. 예. 네 엄마가 이게 보고 너 본인이 만나면 너 밥이나 주겠냐? 그냥 굶기지. 그 다음에 전태신 목사님. 전태신 목사님? 예. 왜 그분들은 그래도 왜 좀 존경이 되는 거야? 엄마는 일단, 그렇다 치고. 일단 엄마는 그냥 그렇다 치고 일단 전태신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좋고. 그래? 예. 일단 그분이 사랑 얘기를 많이 하냐? 아 그것도 아닌데요. 그냥 말씀 자체가 좋아요. 그냥 듣기가 좋고. 조용기 목사님은 그냥 좀 그 파워라 그래야 되나? 파워 세? 예. 뭔가 좀 세가지고 그런 거를 좀 본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롤모델 같은 그런 사람. 그분. 넌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꿈이라고 했으니까. 네.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는 게 꿈이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예. 네가 목사님 되고 싶다는 건 네 생각은 아니지? 제 생각은 맞긴 해요. 엄마의 강요 아니냐? 아니 좀 그런 게 한 10% 있긴 해요.
10%? 네. 오. 그래도 90%는. 그래. 네. 선우가 믿으면 있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고. 네. 인간이 뭐 이렇게 뭐 갈아간다 가지냐고요, 사실.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냐? 이건 좀 사람을, 심오한 얘기인데 사람을 딱 보니까 네. 성도님들인데 야 저분은 진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또 그런 분도 있잖아 사실 사람이니까 그 간혹 가다가 이 남을 헐뜯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런 분들이 별로 안 좋아 네 그런 분들 보면은 저 입 하나만 지키면 내 것인데 그 왜 저 입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납을 낼까 아, 진짜 이 예 뭐 그런 생각 합니다 예 근데 너 보통 이렇게 그래도 학생인데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용돈 준 분 제일 좋지 않냐? 당연하죠. 용돈을 네. 제일 많이 주는 분이 지금까지 최고 얼마만큼 줬어? 최고요. 한 그래도 5만 원에서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예. 권사님이네. 권사님. 그러니까요. 아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예, 목사님. 목사님 통닭 사줄 때. 예. 야, 내가 오늘 통닭 사고 지금 내가 저 예. 환타 사고, 예. 너, 야 이거는 다 잊어버렸냐? 아, 당연히 목사님이죠, 예. 페리카나 준대. 예, 페리카나. 아, 뭐 네. 잠깐 전화 받고 있는데 간장 치킨하고 양념 치킨 두 개 반만 시켰는데 얘가 뭐랬는지 알아요? 간장 치킨 맛없대. 근데 먹으니까 진짜 좀 맛이 없어. 근데 양념 치킨이 맛있다는 거야. 페리카나 역시 양념이래. 그래서 어 그러냐? 양념을 딱 봤는데 양념이 없어. 지가 다 먹어놓고 양념 치킨 맛있다 그러면 뭐야? 그 한 조각 또만 그 살 없는 그거 아이고. 그 옆에 그 있잖아. 예. 그거 하나 남겨놓고 그거 먹다가 이빨 나갈 뻔했어. 튀겨가지고. 아유 죄송해요. 아유. 그러면서 뭐 양념이 맛있어? 냉겨놓고 목사님 드세요 이래야지. 전화 받고 있는 순간에. 그래서 전화 오늘 오신 분들 끊지 않더라. 야, 씨. 먹으려는데 이게 아, 무슨 저... 맛인지 알아? 대화하면서 먹는데? 죄송합니다. 예.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속 전문가는 아니고. 치킨은 치킨이고. 예. 이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다음 세대고 청년이라. 네. 너 한 명이 지금 우리 기성세대보다 한 10배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사실은. 아,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배를, 뭐, 일을 10배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영성과 지성이 10배에 갖춰져야 돼. 왜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또, 성도가 없어. 또, 교회도 많이 없어질 거라고. 지금 신학교가 미달이란 말이야. 그래서, 네. 너는 운이 좋은 거야. 그렇죠. 어? 공부를 안 해도 들어가잖아. 아, 야, 너 세상 많이 덧본다, 야. 야, 너 지금 이 방송 보고, 야, 너 신학교 오라고 전화 올 수도 있겠다. 우리 쪽 오라고. 그러니까요. 그럼 잘 좋죠. 예. 옛날에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한 20대 때는 네. 경쟁이 엄청 치열했어. 신학교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뭐, 10번의 재수 때도 10번 재수한 분도 있대. 10번을 재수를 했다고요?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요? 근데 그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야. 누군데요? 조성민 목사님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있어, 일산에서 큰 교회하고 아. 봉사야. 근데, 그분은 뭐, 나름대로의 그 예, 예, 고난이지. 뭐 그분은 그분이고. 근데, 예. 근데 참, 이 시대가, 네. 너를 준비시키는 이제 그 이 뜻이 있고, 또 이 목사님이 사역을 또 열심히 잘해야 돼. 왜냐면, 이 목사나 목회자의 이 자리가, 네. 만만한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조금만 돈을 가지면 변질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하지 말아야 할, 이제 그런 세상적으로 또 안 좋게 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영성인 거야. 그래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만약에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그거야. 그러면 너는 그걸 갖추려면 뭘 해야 되겠어? 뭐가 필요할 것 같아, 너한테? 기도? 일단, 기도도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 네, 그리고. 가끔 카메라도 한번 봐줘, 이렇게. 예, 봐주면서 얘기해. 그 다음에 인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인내. 왜냐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뤄내는 것에는 인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인내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 뭐 그런 거죠, 예. 그래. 너하고 얘기하면서 다음 세대 청소년 이런 생각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좀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어, 애들이 뭐 신앙이 저런 애 저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치? 예, 예. 그런 소리 듣기 싫지. 어? 너 신앙 왜 그러냐? 너 왜 예배에 집중 못? 그런 말 좀 싫잖아, 그지? 교회 온 것도 그쵸. 감사한데, 예, 감사해야 되는데, 그지? 예, 뭐 그런 거죠. 네, 그게, 그런 거야. 목사님은 너 때 나이트 갔다가 교회 갔는데, 네. 교회 나이트 날 샜다가 교회 갔어, 고등학교 때. 근데 왜 나이트 갔다 와서 온 사람이니까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보잖아. 아, 그쵸. 예. 근데 그 눈빛도 싫었고, 그래서 예배 중에 내가 뒤에서 축구를 했다? 축구를요? 어, 예배 중에. 아, 그래가지고. 예배 중에. 만약, 진짜 막, 뭐, 이렇게 깡패 같으니까 선생님이 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아, 쌤이요? 어, 내가 또 이렇게 세게 생겼잖아. 그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아이, 뭐, 뭐, 지금 뭐, 교회 교사가 뭐, 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 막 힘, 딱 그러면서 그렇게 해방한 적이 있어. 근데 있잖아, 목사님이. 이제 15년 지나서 네. 목회를 했다? 네. 근데 중학교 일진 놈이 들어왔는데 예. 그 놈이 똑같이 목사님, 전도사님이었는데 예.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놈이 뒤에서 축구를 하고 있더라. 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그때 내가 했던 것을 그대로 제가 하는구나. 아. 그거 보고 야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내가 했던 그, 어? 그 짓을 바로 그냥 내가 목회자의 자리에 있어서 그 똑같이 그 장면을 그대로 연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야 그냥 교회 오면 다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는구나. 정죄하면 안 되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를 귀하게 더 보고 귀하게 더 기도해주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너도 한마디 해봐. 이제 끝내야 되는데. 아니 뭐 열심히 뭐 공부를 해가지고 뭐 꼭 신학교 들어가겠고 뭐 그래서 꼭 목사님 돼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